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하고 이제 18회에 걸쳐가지고 민법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예, 제 이름은 김묘엽이라고 합니다. 간평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예, 지금 아직까지 계속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원래 그 간평 수험생 여러분들은 굉장히 냉철하시거든요. 안 좋은 강사는 절대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오래 못 있고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상을 받아서 주구장창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학원에서도 자꾸 저한테 계속적으로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수업을 할 건데, 자, 여러분, 일단 교재에 대한 불안감을 좀 없애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간평 기본서가, 한세 군데 학원에서 계속 교재가 나오고 있는데, 그 교재가 보통 한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한 600페이지에서 일반 교재가 700페이지가 됩니다. 근데 그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400페이지 좀 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확 줄었죠? 예, 366페이지. 예, 다른 학원의 교재의 반밖에 안 됩니다. 366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하되 반대로 얘기하자면 불안도 좀 하고, 아니, 왜 다른 학원의 교재 반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될 것인가 라는 의무심도 좀 가지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교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제 교재는 사실 여기 부분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얇은데 그 교재를 가지고 충분히 고득점을 다 커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100점 만점을 받고 싶다. 100점 만점을 받으시려면은 이 교재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95점이에요. 95점이라면 이 교재가 맞습니다. 즉,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공부량을 두배 이상 늘려야 되지만, 95점만 맞겠다. 뭐, 한 문제 만점 방지형 틀려주고, 한 문제 실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제 교재로, 작년이죠? 작년에 제 교재로 400페이지 좀 넘었을 때, 그 400페이지 말고, 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최고 점수가 100점이 나왔었습니다. 제 교재로 460페이지 정도 되는 교재로 100점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시험 봤잖아요. 예, 올해 시험으로는 지금 최고 득점자가 95점. 예, 조금 있으면 뭐 92점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예, 90점 정도는 쉽게 넘었고, 그 다음에 좀 실수 조금 한두 개더 했다. 그럼 87.5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최고 득점자가 제게 얘기를 듣기로는 95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할 때 95점을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공부량은 반으로 줄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올해도 그 약속을 지켰죠. 근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는 책이 점점 뚱뚱해지고 있어요. 강의를 몇년 하니까 책이 점점 살이 붙는 거죠. 제 몸마냥. 처음에 제가 강의를 되게 날씬했거든요. 근데 되게 뚱뚱해지고 있어요. 자꾸 살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아, 원래 이게 아닌데 너무 살이 붙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자, 제가 올해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슬림하게 366페이지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줄이려면은요, 몇날 며칠 밤을 고민을 해서 줄일 것과 늘 것, 뺄 것을 구별해야 돼요. 그게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고민하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공부량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좋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교재보다는 분명히 반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95점은 예, 확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95점.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까 한 95점보다는 97.5점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 교재는 이게 선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교재하고 예, 차이점은 뭐냐면은, 아, 기존에 있는 교재는 그냥 단순하게 풀어서 쓴데 반해서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풀어서 쓰는 부분을 좀 줄이고, 예, 핵심 요약으로 정리했다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페이지, 한 17페이지 잠깐 보시면은요. 옛날에는 그맨 밑에 있는 표처럼 이렇게 안 나와 있고, 하나하나씩 지문을 다 이렇게 분설해, 다 썼어요. 근데 지금은 표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핵심적인 문구를 다시 정리해놨죠. 관습법 인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문의 글씨가 좀 줄어들어서
훨씬 더 얇아진 것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관습법을 부정한 경우 해서 네 개의 판례가 있는데, 그것도 핵심적인 단어 딱딱딱 집어여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그마한 글씨로 넣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가 줄어든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그 민법의 수업 방법이 기존의 강사들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 민법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제1세대, 이제 민법만 말씀드린 거예요. 저기 감정평가사는 제가 봤을 때 여전히 3세대 쪽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사 공부 방법은. 자, 제2세대, 제3세대 이렇게 지금 이제 단위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민법 과목은. 자, 제1세대 교수님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일관되어 있지 않는 교재를, 교수님들의 그냥 교재나 이런저런 교재를 통합해서 하나의 체계를 만들었던 게 1세대 강사입니다. 그래서 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체계를 만들었다는 게 교수님들 교재, 그냥 기타 많은 교재들을 통합했다. 한 권으로 볼 수 있게 단권화를 시켰다는 게 1세대 강사들의 가장 큰 노고죠. 그런데 2세대에 들어와서는 체계를 만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때는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기존의 사실관계를 통해 가지고 판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해서 강의의 내용의 깊이가 좀 늘었습니다. 강의에 중점을 두는 세대가 2세대지요. 왜? 이미 단권화는 완성이 돼 있으니까 그 단권화를 통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강사가 되고 이 강사들이 다시 한번 체계를 잡는 거거든요. 모든 강사가 다, 모든 강의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자, 간평은 지금 여러분들이 2차 시험 준비하시잖아요? 2차 시험 준비했던 분들은 느낌이 여기서 이쪽으로 좀 넘어오는 거 아닐까? 예, 요런 이제 애매한 단계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간평이라고 하는 것은 도제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 좀 특성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체계를 잡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하원마다 체계를 잡고 있죠? 예, 그러면서 강의 내용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 3세대 강사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강사가 이제 3세대 강사인데, 자, 이 3세대 강사는 뭘 하냐면, 단권화라는 책에 강의 중점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단권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깨트려버리는 게 3세대입니다. 3세대는 이걸 깨트려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단순 나열식의 공부 방법이 아니라, 예, 입체적인 방식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 입체적으로 방식을 가는데, 이 근거는 뭐냐? 바로 대법관하고, 대법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수님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 단순하게 2세대식으로, 판례가 나오면, 이 판례는 이렇게 해결하지. 이렇게 공부를 했던 시대에서는,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해결을 못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결하셨지. 그냥 이렇게 암기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관계 나오면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판례가 나와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교수들하고 대법관. 얘네들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를 둬서 단번에 해결하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법리적으로 풀어나가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리걸 마인드지.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법적인 체계가 있다. 체계가 있다. 근데 여기서 얘네들은 뭘 하냐면, 얘네들이 하면 좀 뭐하지만, 여러분. 자, 이분들은 뭘 하냐면, 법의 흐름을 잡아요. 법의 흐름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유는 이러하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그거랑 다른 거니까 다르게 해결하면 되고, 같은 거니까 같게 해결하면 돼. 이런 식으로 법의 흐름을 잡아서 그 흐름으로 모든 걸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이 법의 흐름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나라의 민법이 만들어지고 5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가장 가만히 보니까 독일식이라는 거죠. 독일의 민법이 넘어오면서 독일의 독일식 사람들이 이 법을 만드는 마인드, 생각, 그 생각을 우리가 흡수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독일식으로 이 부분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독일식으로. 근데 독일 애들은요, 엄청나거든요. 분석, 분류, 체계 이런 쪽에 사활을 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나중에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소름이 끼쳐요. 진짜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그렇게까지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흡수를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법의 흐름이 되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번에 잡아내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이 흐름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몇 가지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다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쪽 부분에 공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강의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양이 줄 수밖에 없어요. 쓸데없이 많이 양을 늘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이게 제3세대 강세의 가장 특징입니다. 지금 대학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신진 교수님들은 여기를 따라가고 계세요. 왜? 3년 안에 법조인을 탄생시켜야 된단 말이죠. 로스쿨 생활. 그것도 학원 강의에 의존하지 않고 로스쿨 내에서. 그 전까지는요, 교수님들이 참 배알도 없죠. 학원 강사 불러다 놓고 강의를 시켰어요. 사법시험 준비할 때. 그러니까 강의 들어. 이러면서 오히려 강의를 들으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못 가요. 못 가게 돼 있어요. 로스쿨 이제 법조 협의회에서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 그래서 3년 안에 법조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부 방법을 기존의 2세대 공부 방법으로는 절대 법조인을 만들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인드를 끌고 오기 시작해서 젊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3세대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제 방식도 그 교수님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많은 이 교수님도 어떻게 잘하게 됐냐면 메일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답을 받고 하다가 좀 친해진 거죠. 뭐 제가 뭐 제 동기들이 여기 가 있겠습니까? 교수로?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이제 앞으로 하실 것은 바로 민법의 흐름을 잡으시고 그 흐름으로 모든 것들을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찾으시면 되고. 아, 그리고 솔직하게 이번 2015년도 시험에서 제 책에서 없는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딱 한 문제. 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95점은 괜찮습니다. 받으실 수가 있고.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할 것은 바로 민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와 형상입니다. 예,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민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맨 처음 물어보죠. 모든 강사들이 다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민법은 무엇이냐?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민법은 그냥 개인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에 안 나오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민법을 공부하시면서 민법전을 같이 공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제가 분명히 행동입니다 라고 짓거리랍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법은 민법과 부관법이 있어요. 부동산 관련 법규라고 있는데 두 개의 법은 전혀 다릅니다. 뭐냐면은 부관법은 기준을 잡아줍니다. 이러하면은 이렇게 해라 하고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연역이 없습니다. 전통이 없어요. 이런 건물 짓고 싶어? 이렇게 해. 여기는 이렇게 하고 기준을 잡아주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암기입니다. 이건 체계가 없어요. 기준만 잡아주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민법은요 독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건 체계를 잡아주는 법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면 예외를 규정한 법입니다. 이것은 기준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예외를 기술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 굉장히 역사적인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자 뭐냐? 역사적으로 독일 사람들이라면 다 똑같이 행위를 하는 게 있겠죠. 근데 그 행위에 대한 예외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라? 민법에 규정을 두는 거죠. 예외 규정을. 자 그럼 그 대표적인 규정이 여러분 어디냐면은 자 우리 페이지 잠깐 넘어가지고 어딜 보시냐면 자 359페이지 보십니다. 자 원래 신의성실의 원칙이 그 다른 교수님들 책에는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저는 맨 뒤로 뺐어요. 이게 맨 뒤에 공부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자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면 제2조 이렇게 돼 있어요.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법은 예외를 규정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요거를 먼저 전제를 까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원칙? 내 권리는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게 깔려 있는 거죠. 아, 내 권리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독일 애들은.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도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아, 내가 내 걸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게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 자 중국에도 요즘 그거 심하잖아요. 내 걸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라고 그래.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데. 이게 원래 그 단계가 있거든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럼 서양 애들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내 걸 내가 한다는데. 내가 내 집이야. 누가 와서 뭐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내 권리를 내가 한다. 그러면 그것은 민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같이 다 읽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한 거예요? 야, 네 권리지만 남용하지 마라. 네 권리지만 신의에 쫓아서 성실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외적으로 권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유주의에서는 내 권리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내 권리는 내가 한다. 누구도 건들지 마라. 이게 역사적으로 깔려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외로서 뭘 규정한 거예요? 네 권리 남용하지 마 임마. 네 권리지만. 이렇게 딱 쓴 거죠. 역사적인 흐름에 깊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전을 제가 함부로 읽지 말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을 배경지식으로 깔고 법전을 읽으면 이게 되는데 이 배경이 없이 법전을 읽으면요 당연히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셨죠?